1번,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3번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아닌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가져온 예물이 아닌 건 몰약이죠, 몰약.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리펜트라고 그랬죠. 리펜트.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회개입니다. 리펜트. 6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왜 소리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틀린 말은 뭡니까? 소리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 7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바로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4장 2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슨 뉴스입니까? 모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안에 들어갈 말씀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입니다. 9번 문제요. 팔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맞죠? 애통하는 자, 맞습니다. 온유한 자, 맞아요. 사랑을 베푸는 자, 그건 아니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게 보기가 두 개가 같네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죠. 3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10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순서 중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 애통, 권유, 의,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 의를 위한 핍박.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과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4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체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인가? 복음 6장 1절로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4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33절입니다. 15번 문제. 무엇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이죠, 비판. 대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6번 문제.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7번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5장에서 7장이죠. 18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죠 인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외치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20번 문제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일꾼입니다. 일꾼.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이죠.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24번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로 되어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6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십자가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제자들이 아닌 것은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사울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8번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8장 20절입니다. 29번 문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이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목숨 대속물 1번입니다. 10장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거야. 30번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그날 너희는 강도의 불혈을 만드는 도다. 그랬죠? 토구를 만드는 1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어느 것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2장 14절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32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3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3번이죠. 그럼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4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6장 35번입니다. 골고다의 의미를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르.